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합니다. 먼저는 지키라, 그리고 그 다음은 아껴라, 마지막 세 번째는 드려라.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. 첫 번째,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, 지키라라는 거예요. 지키라. 뭘 지키는 거겠습니까? 우리 뭐 지킬 거 뻔하죠. 바로 말씀을 지키라라는 겁니다. 내 아들아,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.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거죠.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. 그게 성경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.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는 못합니다.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. 주님은 교회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연약한,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.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? 내 학업의 문제, 내 직장의 문제, 내 관계의 문제, 내 삶의 문제, 재정의 문제, 경제 문제,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.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하고요. 내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보다 스펙이 더 필요하고요.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. 내 느낌에는, 내 경험에는 돈이 있어야 해결될 것 같고, 스펙을 쌓아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말씀을 따르는 거다.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 말씀 따라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?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죠.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. 뭘 더하게 하신다고요?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.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. 평화, 안정됨, 기쁨 이런 뜻이잖아요. 샬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든 일이 전혀 없겠구나, 정말 맨날 행복하겠구나. 그런데 그런 말이 결코 아니죠.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좌절이나 절망을 뚫고 나아가는 힘입니다. 여전히 문제는 첩첩산중이에요. 기뻐할 수 없습니다.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없고 맨날 밤에 잠을 설치고 있어요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이길 힘 주셔서 극복하게 된다라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.